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넣지 않은 특별한 마감 시황 2월 20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셔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매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 시장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매일 좀더 빠른 정보, 그리고 좀더질 좋은 정보로 현명한 눈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 드리는 프로그램,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따로 유료 서비스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단 하루 선착순 게릴라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 많은 분들이 또 성원을 하셔서 다시 한번 더그 선착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것이 다시 한번 정상가로 돌아가가지고 가격이 바뀌었는데요. 다음에 또다시 한번더 이런 그 게릴라 이벤트가 있을 때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달은 아마 힘들 것 같고, 다음 달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제가 요 유튜브를 통해서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와우밴드 어플을 반드시 설치를 하시고, 무료로 보시는 분들도 어플을 설치하셔도 그에 따른 정보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우 카페에도 똑같은 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글도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매뉴얼이 있는데요. 신규 가입자 필독 매뉴얼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루 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장 전에 라이브 방송을 8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라이브 방송을 못 보시는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따로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글로 옮겨서 제가 또 업로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은 꼭 확인하시고, 글 보는 데는 시간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우선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1.84% 상승 마감을 했고요. 거기에 지금 일본은 0.34%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오늘 1200원대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중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오늘 3000포인트를 오늘 모처럼 또다시 한번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수 포인트를 봤을 때 3030,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자, 여기에서 이 상단 296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 그러고 난 다음 지지를 했을 때, 아, 추세가 바뀌는 과정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그 교육 때 설명을 해드렸던 주가 반등에 대해서 지금 3127포인트에서 빠졌던 그 2685포인트까지 빠졌거든요. 그냥 이에 따른, 여기에서 여기에 따른 하락에 대해서 반등 파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반등 파동이 2차 기준 가격이 얼마라 했습니까? 2960포인트라 했죠. 이 2960포인트 다시 줄게요. 일단은. 자, 2960포인트까지 올라와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지 테스트를 하고 추세적으로 더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더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포인트가 얼마냐면 3030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종가 포인트가 3030.15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그럼 앞에서 빠져서 내려왔던 자리, 지금 한 번에 큰 충격을 받았던 자리를 중국 증시가 그래도 가파르게,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보면 자, 2월 3일이었으니까 약 1주, 2주? 2주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늘 20일이니까요. 거의 뭐 3주 만에 이 포인트를 3030, 2685니까 거의 350포인트를 지금 3주 만에 올리는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적상이 나오죠. 상당히 가파르게. 이것은 중국 정부의 힘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사회주의고,
사실 중국 증시를 급락을 해버리면 장을 닫아버립니다. 전에는 그럴 때도 있었죠. 2015년도, 14년도 이럴 때는. 이번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이제 인민은행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아니 중국 정부에 대한 경기 부양책 자체가 들어올리는 그런 시추에이션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유동성을 상당히 공급을 함으로써 폭발적인 상승을 중국 정부가 이끌어냈다. 그렇게 총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가상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은 하단에 있는 1차 기준 가격과 2차 기준 가격을 돌파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또 2차 기준 가격을 돌파했을 때는 좀더 강하게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0.67%,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0.46%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게 너무 아쉬워요, 사실.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너무 아쉬운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사로운 감정, 정치적인 성향을 다 떠나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이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고 방역을 지금까지 상당히 잘해왔어요, 사실. 이 정도만 정말 이제는 끝났다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독감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호흡기 관련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풀리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점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가 신종 플루도 마찬가지였고, 신종 플루는 사실 어린애들이 많이 걸렸고, 어린애들은 치명적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사스 같은 경우에도 치사율이 높았거든요. 하지만 신종 플루라든지, 사스라든지 둘다 종식은 결국 됐죠. 특히 사스와 지금 요거는 유전자적으로 97%가 유사하다고 하죠. 그만큼 사스가 3월 달부터 풀리기 시작하면서 증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지금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많이 풀렸단 말이에요. 지금 낮에는 영상 10도 이상까지 올라오는 지역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 끝난 건 아니겠지만,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런, 뭐랄까, 이제, 이 슈퍼 전파자가 생겨옴으로써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지금 상당히 위축시켜버렸고, 그리고 거기에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도 지금 경제적인 가치로 따진다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지금 발생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큰 영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이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그건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 저도 제 고향이 대구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증권 전문가로서도 그렇고, 또 대구의 아들로서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번 요 사태는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정말.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다. 물론 사람의 목숨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경제적인 손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너무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어차피 국가가 또다시 지원을 해줘가지고 치료를 하면 또 그만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볼수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또는 일반 국민이라든지 일반 대구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경북 시민이 너무나 많은,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생산적 활동에 대한 위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했어요. 지금 오늘 증시는 결국에는 보세요. 중국, 정작 중국은 지금 올라가는데, 정작 일본도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증시가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그러면서 환율이 오늘 1200원대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평소 때 유지가 될때 1160원, 1190원 정도 유지가 됐죠. 근데 이것이 환율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바뀌었던 가장 큰 이유. 결국에는 증시가 불안정할 때 환율이 바뀝니다. 지금 증시가 갑작스럽게 불안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갑작스럽게.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충분히 양봉 뽑아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장도 좋았고 중국 장도 좋단 말이에요.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는 이두 나라가 이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져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게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들 각별히 유의하셔서 좀 조심하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슈퍼 전파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조금 변하고 있는데 일단 이 환율은 좀 이따 다시 또좀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곧장 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어제 우리 가족분들한테 약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한 개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2월 금리에 대한 동결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에 대한 정보로는 2월에 대한 금리 인하도 일부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 저는 충분히 지금은 금리 인하는 좋은 카드라고 봐요. 좋은 카드고. 금리 인하를 해서라도 증시를 올릴 수만 있다면 그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위축이 왔을 때는 더욱더 큰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은 경제에 대한 선행지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선행지수가 지금까지 상당히 좋게 흘러왔고, 그럼 여기에서 좀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붙이기에는 뭔가의 호재 모멘텀이 존재를 해줘야 되는데, 악재는 이미 떠버렸죠. 바로 코로나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이 악재를 디딤돌로 밟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뭔가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운동력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지금 쓰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있고, 미국도 지금 다시 한번 부자 감세 카드까지 꺼내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 그것은 오히려 처져버리거든요. 여기서 뭔가를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줘야지만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좀 더, 저는 가능성이 있다. 2월 달에 금리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금리를 고를 수 있는 것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몇번안 됩니다. 몇번안 되는데, 잠깐 그림만 보시면, 지금 원래, 요 그림 자체가 뭐 조금 더 크게 해서 볼까요? 조금 더 크게 해서 자 일단 요거는 마감 시한이고요. 4분기는 3월 30일까지입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상관없어요. 자 그때 한번 물어보신 분들 계셔가지고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 있으면 우리가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게 1년에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여덟 번입니다. 여덟 번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 2월 27일에 금리를 결정할 수 있어요. 금리를.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4월 달이면 늦어요. 3월 달이 없단 말이에요. 3월 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 달이면 늦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도 2월 달 했어요. 미국도 지금 2월 달에 카드를 꺼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두달 뒤에 하는 거 늦어버리는, 저는 지금도 좋은 타이밍을 봐요. 지금 3월 달에 만약에 있다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면 3월 달에 하면 좋은데, 3월 달에는 금리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차라리 지금은 한국은행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지금은 좀더 강하게 여기서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줘야지만, 좀더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다. 자, 지금 부동산 가격,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그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거라 했죠. 금리를 낮추는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것 같으면 그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계부터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좀더 강하게 경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양적완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돈을 찍어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금리를 조금 더 조정을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지금은 경제 활성화를 좀 붙일 수 있다. 이걸 하고 나면 주식은 올라갑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전반기에. 자, 요런 것들을 지금 저는 요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환율이 움직인 것도 있습니다. 예, 오늘 처리면가 올라갔는데 충분히 좀 더 탄력 있는 움직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다시 한번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 신고가를 갔죠. 강합니다. 정말 강합니다. 정말 강합니다. 예. 자, 다우 증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나스닥이 지금 신고가를 써버리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1983.71이었는데 얘네 1982.09까지 올라 1포인트 차이였어요. 거기 테슬라가 또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다가섰죠. 자, 애플도 올라왔고 테슬라가 다시 한번 더 뽑아내버리는 모습이었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21선 올라타버리는 한 번만에 빠졌던 것을 도리어 복구를 해버리는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작 코로나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지금 피 없이 저렇게 다 새를 살아나는데 아,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너무 아쉬워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충분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추가 확진자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항상 살아있는 생물과 같거든요. 살아있는 생물인데요. 이게 가줄 때 갈 수 있는데 그 가줄 때 못 가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똑같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표로 아쉬운 척을 좀 해봤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일단 미국은 지금 현재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경기 전망도 상당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그것이 가장 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유동성을 확대한 정책을 유지를 해주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 감세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지금은 저 나스닥이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겠죠. 자,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조금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연기금이 팔면 안 되죠. 연기금 팔면 안 됩니다. 오늘 연기금이 한 311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연기금이 좀 사줘야 되죠. 사줘가지고 글로벌 경기의 흐름을 조금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늘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제 꺾여버리게 되면 또다시 또 박스권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 나갈 때 좀 더 붙여가지고 올릴 수 있는데 지금 또다시 이 2200선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를 뭐 하지 못하고 오늘 빠져버리는데 외국인들이 매도한 게 아니고 그걸 또 기간, 그 중에 또 연기금이 매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밑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일단은 아직까지도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시적으로 추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확진자가 지역적인 부분에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 신천지 그쪽이 또 밝히기가 또 어렵다며요. 또 직접 이동 경로를 밝히지 않고 있고 조사를 하는데 애를 조금 먹을 것 같아요. 또 20대 어제 여자는 또다시 도망갔다라는 얘기도 검사 도중에 또 도망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애를 좀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증시는 유동성이 있고 그리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은 다시 한번 더 증시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동조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마스크 관련주들, 그래서 오늘 50 같은 종목군들이 한번 올랐다가 오늘 차익 매물이 일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지를 한번 치고 일부 좀 차익 매물 나오는데 이대로 그냥 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어차피 뭐 뒤에 미세먼지도 있기 때문에
2월 말까지 다음 주까지 좀 더 시세에 대한 꼭지를 좀 붙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한 달 일찍 좀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지금 여기 뭐 웰크론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앞서 이제 KM 여전히 강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반등을 좀 더 붙일 수 있다. 마스크 관련주들이 시장 양극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 민감주들도 가고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까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저런 테마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지는 마십시오.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주로 인생 역전이 나오진 않습니다.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이고요. 그럼 비중에 대한 일부만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큰 비중을 실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 정치 테마주를 안 움직이죠. 결국에는 정치 테마주들도 결국 다른 테마가 성행해버리니까 정치 테마주에 들어오는 투자 심리가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대신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엔 산업적인 부분이 변했을 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지금 컴백 일정을 앞두고 있고 거기에서 꾸준하게 빌보드 차트에서 200을 꾸준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선주문이 400만 장을 돌파했다. 역대 최다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반등을 좀 뽑아냈는데 자 일단 DPC가 현재 대장인데요. 요게 한번 꼭지를 치고 지금 빠졌는데 요대로 이제 끝나진 않거든요. 항상 모든 것들이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갑니다. 올라갈 건데요. 대신 요런 박스권을 조금 더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하단에서 좀 움직이는 것이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것들. 지금 잠시만요. 이 차트가 자 급한 대로 옆에 걸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더 붙였습니다. 추가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키이스트라든지 이런 테마주들이 다시 이 방탄소년단이 뭐 컴백을 한다고 해서 재료가 노출됐다 그렇게 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컴백하고 난 다음에도 좀 더 추가적인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시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테마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움직일 수 있다. 결국에는 2월달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월달에 또다시 한번 테마주가 움직이는 달이거든요. 그 테마주가 움직이는 달에서 좀 더 지금 핫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이 방탄소년단도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이 종목분들에 대한 눌림목을 좀 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앞서 봤던 DPC가 그래도 대장이겠죠. 이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래도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녹색 성장이라 적어놨는데요. 오늘도 지금 보면 수소차도 갔습니다. 그 2차 전지 장비 업체들도 잘 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전기차, 테슬라가 가니까 전기차만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테슬라가 가니까 전기차도 가고, 그냥 전기차 간다는 것은 녹색 성장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수소차도 같이 움직인다. 시장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라는 곳에 해서 우리가 국한을 대면 안 되고요. 좀 더 테마를 좀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자, 이 장비업체들, 제가 장비업체가 중요하다 했죠. 지금 유럽의 장비를 발주하는 업체들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장비업체, 전기차 관련주 안에서 2차 전지가 아니고 장비업체들이 강하다고 했죠. 그러면 그 장비업체들 PNT나 PNE 솔루션이나 또는 CIS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또다시 한번 더 뽑아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 이 종목군들이 오늘도 강하게 한번 또 형성해버린단 말이에요. CIS도 그렇고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붙일 수 있는 위치까지 한번 더 올려버립니다. 자, P&E 솔루션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한번 더 하겠죠. 또 다시 한번 더 이 세 가지 종목군들이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2300억이고 CIS 같은 2500억이에요. 그리고 P&T 같은 경우는 아직 2440억이에요. 제가 판단할 땐 최소 3000억 이상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력이 500억쯤 다 남았다는 거죠,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움직일 때 또 같이 움직이는 것이 수소차 관련 같이 움직여요. 이것은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연기관 차가 아닌 앞으로 녹색 성장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것이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또 움직이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또 S퓨얼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브리핑하던 사람이 여기 대표이사를 했죠. 지금 이런 종목군들도 여기서는 이제 바닥을 찍고 급락고 첫 양봉이 지지 패턴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뽑아내는 거죠. 이런 것도 시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대신에 여기서 곧장 이런 식으로 말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쉬어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도 우리가 지금은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이 그냥 뭐 개별적인 부분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지금 시장 자체는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 좀 더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 좀 준비했는데요. 지금 일단 SNU 뭐 다운시스 탑엔지니어링 캠시스인데요. 자, 탑엔지니어링은 지금 시세가 완전하게 붙었습니다. 어제도 요 종목했는데 어제 또 올랐습니다. 오늘도 7% 오르고 그 전날 9% 오르죠. 계속 올라요. 지금 일단은 PR 밴드 2배 자리가 12,000원이었는데 지금 이만큼 오르면서 PR이 조금 더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도 저렴하다. 그래도 저렴하다. 지금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분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더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회사인 탑엔지니어링이 훨씬 더 시세가 좋죠. 앞에 있던 이 부분이 이제 트리거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월봉상에. 이 부분으로 감안해서 본다면 이렇게 시세가 좀 더 남아있겠죠. 좀 더 강한 시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최소 15,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슈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NU도 지금 다시 한번 시세를 내고 있는데, 자, 제가 이 방송에서, 묻고 더블로 가, 뭐, 했는데, 그거를 방송을 또 다들 재밌게 보셨는 것 같아요. 요 종목군도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요.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재료가 노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재료가 있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판단할 때는. OLED 관련주 중에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한 개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다원시스인데, 다원시스도 결국에는 기수주 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계속적으로 붙이는 거죠. 사실 이 종목도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느리지만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 추세 추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 왜냐하면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때는 추세 추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 물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캠시스인데요. 캠시스가 앞에서 한번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죽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요. 요번에 삼성 갤럭시 S20이나 아니면 폴더블, Z플립이나 갤럭시 폴드를 보면 카메라에 대해서 상당히 부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올랐고, 사실 그 카메라에 대한 기술력이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입니다, 사실. 요번에 갤럭시 S20에 나오는 기술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 다른 여타의 그 애플이나 또는 중국 업체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넘사벽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 넘사벽입니다. 기술력은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아직까지 너무 적게 올랐다 판단해요. 저는 더욱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 뭐 주도주는 MCNEX겠죠. 주도주는. 뒤에서 등대 후발주자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다 같이 한번 더 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경기 민감주들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 양극화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니까요. 좀 더 시장을 좀 집중하셔가지고 소외되지 않으시면서 저와 함께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장에 대한 감을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유튜브와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에 빨간 주식 검색하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